장우리, 네 우리 집 왔었다며. 유치하구리게 먹고, 어? 사과 잘 받았다.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거 세 번씩 풀어라. 중간고사 나온다. 그러고니 내 앞에서 설마 쓰지 마라. 재수 없으니까. 웃겨 정말. 그렇게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. 잘했네. 사기범이 언제 갈래? 얘는 사장님, 사장할 끼다. 넌 공부도 잘하면서 무슨 장사를 해. 차라리 교수로라던가 아니면 대기업 들어가서 커리어만 하면 되지. 야, 그런 거 백날 해봤자 월급쟁이밖에 더 되겠나. 한 번 사는 인생 남 밑에서 어찌 백년만년이라노. 나는 내 돈 마음껏 만지고 살 끼다. 하긴 저 성질에 누구 밑에서 일하겠어. 나는 자수성가형 성공남이랑 결혼해서 전업주부 할 거야. 자수성가형 성공남? 와? 부잣집으로 시집가는 게 아니고? 안 돼.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에는 시집살이가 다 포함돼 있는 거라고. 남자가 스스로 성공해야 그게 다 우리 거지. 그러면 우리 중에도 사짜 사모님 생기는 기가. 의사, 변호사 사모님. 이제 대세는 공대야. 공대 나온 벤처 사업가. 그게 딱 내가 그리는 자수성가형 성공남이야. 지호, 너는? 뭐긴 당연히 작가지, 맞지? 아니다. 그럼 뭔데? 글 쓰는 게 좋아서 작가가 되고 싶은 거는 맞는데 그게 꿈은 아니고 내 꿈은 사랑. 사랑? 네? 사랑이 뭔 꿈이고? 너그 옆집에 민국 언니 좋아한다 애가. 이참에 한번 사귀 부든가. 에이 무슨, 걔 못생겼어. 차라리 그 승훈이를 만나. 아니 그런 거 말고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사랑. 운명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내 꿈이다.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. 뭔 소리야? 에? 누구? 남편. 야, 장난해? 뭐야, 지호? 지금 혹시 염장질? 그럼 나도 우리 원석이 사랑한다고 여기 고백한다. 이것들이, 잠이나 자!